자, 우리 3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도입 부분이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이 문법 부분을 조금 신경 써 봅시다. 뭐냐면 중간에 대시 나왔죠? that 뒤에 can change라는 동사가 나온 거로 봐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선행사는 맨 앞에는 one dynamics가 one dynamic이 되겠죠. 그죠?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방금 좀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이 있었네. 자, 하나의 다이나믹스, 뭐 역학 또는 뭐뭐그 우리가 다이나믹은 뭔가 그 역동성이라는 그런 역동적인 형용사인데 명사로 여기서 사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쓰는 명사가 원 다이나믹인데 보다시피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이 얘가 문장이 맨 처음 쓴 명사 뒤에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되게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해석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법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중간에 들어간 이 that부터 여기는 in sports까지가 다이나믹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절. 자, 그러면 스포츠라는 것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뭐 역학, 또 역동적인 무엇은 is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무엇이다? 오브가 나오면 항상 뒤에서 앞으로 가니까, home field. 내 말로, 우리나라 말로 홈그라운드 이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자, 그럼 뒤에 컴마가 나오고, in which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일단 이렇게 컴마가 나오면 그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계속용법이란 말을 썼고, 일단 이런 컴마 뒤에 계속적 문법 뒤에는 절대 that을 쓰시면 안 됩니다. that과 was라는 이두 개의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문법 뒤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안 돼. 왜? 설령 여기에 that을 썼더라도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뒤에 that은 쓸수 없으니까 이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that을 앞에 쓴 사람 전치사를 대답해 전치사를 대, 앞에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이 홈필드 어드밴티지 개념 속에서, 이게 지금 선행사입니다. 컨셉이. 자, 인식되어진 요구와, 그 다음에 resources, 자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두 가지 것은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플레이어 롤은 어떤 역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perceive란 말은 인식하다는 동사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뭐뭐 되어진 우리 소위 말하는 인식되어지는 이해되어진이란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게 뭐냐? 자, 그 다음에 under normal circumstances, circumstances란 말은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home ground는 appear 단어는 뭐뭐처럼 나타나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같은 뜻? seem이란 단어와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겠죠? 자,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요? greater perceived resource. 여기서 지금 perceived resource가 뭐냐라는 건데 인식되어진 자원, 자, fan과 home field 등등.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기본적으로 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홈그라운드 하면은 나를 응원해주는 팬, 그 다음에 내가 나랑 아주 익숙한 그런 어떤 나의 홈 구장, 나쁜 거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건 however라는 말이 나오면서 앞에 내용과 뒤에는 뭔가 반대 내용이 역전이 들어가겠죠. 봤더니 이뭐 학자, 뭐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 were among the first, 최초 중에 어머 중에 사이에니까. 최초의 사람들 중에 몇이다? 뭐라고? to point out, 지적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EDS에는 대신 접속사겠죠.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이러한 competitive, 뭐야, 경쟁적인 요소들. 앞에 말했던 이런 것들 있죠? 요소들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썼기 때문에, 위에는 난 좋은 걸로 봤는데,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반대가 될수 있다는 뜻이네. 자, 예를 들어, the success percentage. 성공률이죠. 성공률. 무엇에 대한? 홈팀에 대한 성공률인데, 어디에서? In the final games of playoff, World Series. 우리로 말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플레이오프나 또는 코리안 시리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종 게임에서의 홈팀의 무엇이 퍼센티지가 드랍은 떨어지는다. 부정적인 말이 돼야 돼. 왜? 하웨이블 기준으로 위에가 좋은 거 있으면 아래는 그러나 반대말 나쁜 게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와,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자, 밴드는요. 그리고 왜? 그 뒤에 여기에 뒤에 내용은 지금 앞에 내용과 역적 관계가 없죠. 밴들은 part of the perceived demand. 아, perceived demand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perceived resource하고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긍정적인 perceived demand가 요구라는 뜻이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rather than 무엇보다는 resources보다는 요구라는 것, 인식된 요구가 된다. 무엇 속에서? Under those circumstances.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 In perception. 인식 속에서 이러한 변화. 어떤 변화? 처음에는 resources인 줄 알았는데 이게 때로는 demand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설명? 왜 어떠한 팀인데 어떤 팀이냐. 뒤에 나와있죠. 관계대명사절.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그 해의 시작할 때쯤에 struggle란 말은 뭐야? 힘들어한다는 뜻입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팀. 자, 이때의 팀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예 홈팀이 되겠죠? 이 홈팀이 뭐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to reduce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Perceived demands. 아까 말한 perceived demands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근데 이 조금 전에 말한 perceived demands나 또는 반대가 되는 perceived resources는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home field advantage, home ground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perceived resources는 좋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득이 되는 거. 하지만 때로는 이게 역이 되는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내용상.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결국 팀이 뭐 하도록 만드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홈팀 때문에 홈팀 어드밴티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때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답은 로드트립을 간다. 이때 로드트립은 원정입니다. 원정. 원정 게임을 말해. 무슨 또 갑자기 뜬금없는 다 털어버리고 여행 가자라고 생각하는 건 큰일 납니다. 여행이 아니고, 왜냐면 로드트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볼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는 어떻게 됐든 위아래는 연계성이 서로 있어야 돼요. 갑자기 지금 뭐 야구든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로드트립이 나오니까 여행을 가는 게왜 나와? 말도 안 되지. 억지로 연결시켜야 돼요. 로드트립은 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웨이, 가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을 오히려 환영하게 된다는 것은 왜? 홈팀 때문에 생기는, 홈 어드밴티지 때문에 생기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게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뭐야, 로드트립이란 원정을 가는 걸 환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주제가 뭘까요? 결국은 주제가. 위에서 말했던 이 홈, 필드 어드밴티지가 과연 퍼시브 리소시스냐? 아니면 퍼시브 디멘스냐? 이거는 뭐, 각각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될수 있죠. 부정적인 내용이 돼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원정 가는 걸더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